이번 주제는 행안위, 지금 최근에 행안위 그 법안 소위를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 이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개인정보보호법 하면 마치 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인 것 같잖아요. 과연 그러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비식별 개인정보를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이게 중요하죠,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 연구와 통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IT 업계나 뭐 이 통신 이쪽 업계의 수군 입법 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상품화시킨다라는 논란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개인정보법뿐만 아니라 이거 흔히 데이터 3법이라고 하죠. 이 법안의 내용들에 대한 개요를 우리 유아라 기자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3법은 사실 그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있어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했고 사실 정부의 청부입법인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이해를 하면 나머지 두 법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얘기를 드리면 키워드가 일단 아까 전에 그 상업적 산업적 활용이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있지만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산업적 상업적으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라는 데 중점이 있거든요. 근데 더 정점은 기업 간의 고객 정보를 교환하고 또 판매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그 어떤 전문 기관,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러니까 속 말해서 공공 기관이 이거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중개할 수 있는 거죠. 중개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가명 정보라고 하니까 가명 정보면 괜찮지 않나? 어차피 내 이름이 뭐 네, 내가 뭐 특정 개인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식별 정보가 아니라 비식별. 근데 이게 어떤 그 암호화된 정보와 다른 정보를 결합하면 이게 충분히 나라는 자신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사회에서 되게 우려를 하고 있고 사실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됐던 건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정책 기조하에 다시 진행이 되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 지금 비쟁점 법안이어가지고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밀고 있는 그러니까 법이죠. 그러니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맞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 데이터가 돈이잖아요. 기업한테는. 이게 또 산업계에서는 데이터를 원유라고 부른대요. 뭐요? 원유. 그래서 이 기름. 원유를 이제 돈 안 내고 쓰겠다라는 게 산업계의 오랜 욕망이었고 이걸 기업 이제 정부가 이 산업계의 욕망을 받아 안아서 국민의 개인 정보를 그래 그럼 마음대로 써라고 해주는 게 이 개정안의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리가 필요한 게 비식별 정보가 뭐가 그렇게 그 뭐 문제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큰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하나를 써요. 그러니까 저기 그게 신용카드든 체크카드든 편의점에서 한번 쓰면은 거기에 본인에 대한 정보가 최소한 10개 이상이 그 말하자면 뭐 GS라고 하면 GS라는 편의점의 본사 전산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말하자면 이름만 지운다고 하죠. 주요 저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지운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10개 중에 2개, 3개를 지우고 7개만 가지고 있다고 치고 거기에 반복돼서 사용된다고 하면 그거를 몇 번에 한 뭐 간단한 조작만 하면은 그게 누군지 금방 딱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하라가 어떤 편에서 뭘 쓰고 뭘 쓰는 7개가 되는데 유하라만 빼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하라고 그게 유하라는 것만 뺐지 사실은 A라는 걸로 재창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식별 정보의 이 핵심이 뭐냐면 개인 정보 주체의 주권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 정보가 카드 회사 편의점 본점부터 시작해서 은행 본점까지 다 깔려 있는 거죠. 하다못해 네이버 다음 포털에 다 들어가 있고 근데 걔네들은 그게 무궁무진하게 자기 서버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뭔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쓰면은 돈이 엄청 돼요. 근데 개인정보보호법 내에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써서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좀 벌게 해달라라고 해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것이 박근혜 정부 때에다가 지금에서 이게 그 총합이 지금 데이터 3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더 큰 예. 문제가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잖아요. 근데 보호하는 법이죠. 예, 이 개인정보 보호를 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법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다 시행령을 떠넘겼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문제 제기하는 게 뭐냐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의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보호를 누가 해주느냐. 국가가 해준 게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서는 국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행정부의 하나의 부서예요. 그러니까 그건 지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어떤 정보통신부 정도 장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위원회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범정부적인 아니면 행정부를 벗어난 독립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 주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걸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말 그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내 그걸 개정해서 쉽게 쓸 수 있게는 해줬는데 그걸 악용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 뭐,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법 악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해도 좀 추상적인데 우리가 얼마 전에 뭐 카드회사 이런 데에서 개인정보가 뭐 8천만 건 유출되었다. 네. 또 어디 뭐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뭐 개인정보를 어느 회사에 건당 30원씩 받고 팔았다. 뭐 팔았다. 이런 뉴스들도 있고 요새 뭐 우리 국민들 중에 보이스피싱 문자 이상한 문자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쵸. 거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오는 건지.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포털, 통신, 보험 이런 기업들 우리 뭐 할 때 되면 뭐 약관 동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거다. 절대 안 믿잖아요. 그렇죠. 불신이 엄청 높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범죄에 활용되거나 그 유출 사고가 워낙 빈발하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 범죄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악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카드 예를 들어보면 국민카드에서 한 2천만 건 정도가 유출이 됐어요. 그리고 연동된 것까지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카드사 몇 개만 털리면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한 반 이상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개인정보는 해커들이라든가 아니면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게 전화 받아서 이상한 회사에서 뭐 흔히 말하는 그 영업하려고 전화 온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건당 1원씩 팔아갖고 다 이렇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영업하는 사람한테만 그게 팔리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로 악용할 수 있는 쉽게 CD 한 장으로 몇 백만 건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지금도 인터넷에 쉽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범죄와 여러분의 재산과 재산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아주 밀접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에서도 현재도 그런, 그래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걸 더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더 완화해서 합법적으로 팔고 살 수 있게 그런데 그거를 아주 단순한 형태의 비식별 시스템 몇 개만 지우고 하겠다는 거 그걸 익명 정보라고 하는 가명 정보라고 하는 가명 정보, 익명 정보라는 걸로 말을 후려쳐갖고 저는 후려쳐라는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새 같은 컴퓨터 AI 시스템이면은 몇 개만 다시 조합하면은 그게 누군지 금방 알아요. 요새 뭐 네. 인공지능도 워낙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94년으로 기억하는데 94년에서 2000년 사이에 캘리포니아에서 비슷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왜 제가 왜 프로파일러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프로파일러.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LA 경찰청에서 거기에 있는 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비식별 정보를 다 모아갖고 프로파일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컴퓨터 시스템에 적용해서 실제로 범죄했더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무슨 문제냐면 그게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리티 보트가 실제 존재했던 마이너리?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됐냐면 그래서 LA 의회에서 심각하게 본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일이다. 그래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벌써 20년 안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아주 조잡한 컴퓨터 시스템일 때도 그런데 가능했는데 20년이 지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법안이 지금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돌렸더니 10명 중 8명이 이 법안을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이게 되게 중요한 법안인데도 이슈가 너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걱정돼요.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개인의 체감도도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게 있고
우리 다 그 아까 말했잖아요. 뭐 무슨 뭐 보험이나 할 때 보면 다 약관에 동의하는데 귀찮으니까 자 전체 동의 눌러주세요. 다 누르자 눌러버리잖아요. 그 그만큼 개인의 약간의 어떤 무심함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아니 근데 무심함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약관이 예. 일단 너무 어렵고 예. 그걸 그렇죠.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법적인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동의해도 정보 주체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법은. 그리고 지금 하겠다는 법도 그렇게 해서 이 동의하면은 다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럼 동의, 법의 문제. 문제가 되면 그건 동의하지 않았나. 그렇죠. 아, 이렇게 가버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에 대한 걸 명확히 하지 않은 데이터 3법은 절대 통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아주 쉽게 사기, 보이스피싱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거리에 발가벗고 나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카드 한번 찍고 아니면 이게 저기 교통카드 한번 찍어도 여러분의 행적이 바로 경찰청의 서버에 떠버려요. 감시. 예, 지금은 감시사회. 지금은 그나마 영장을 받고 영장도 대충 놔주는 판사들이 내주지만 그걸 형식적으로 몇 개 하지만은 이게 통과가 되면은 한번 찍는 숙지 지도 안에 여러분이 딱 떠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100%예요. 예? 그러면은 그게 흔히 말하는 빅브라더의 사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자, 이게 크게는 첫 번째는 기업 들이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사고 팔면서 이혼의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측면 하나. 그러니까 저는 그 지점에서 예전에 산업화 시대 때는 노동 착취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게 정복 착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게 하나.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정한 국가기관의 통제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개인에 대한 이 사찰 통제 네. 이런 게 강해진다는 거. 세 번째는 또 이게 이제 이 음성적인 어떤 범죄 조직에 악용되어서 또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 그렇지. 이런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여당에서는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오히려 이제 맞춰나가는 선진적인 거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걸 협의하고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라는 해커톤에서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이거 그거 뻥카다. 완전 개뻥이고 개뻥이고 일단 GDPR에서 개인정보를 활용을 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객이 동의를 하고 이 고객이 동의를 한 걸 입증을 기업이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 동의 과정에서부터 완전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법안이고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게 이제 GDPR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연구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야말로 순수 과학적 연구예요. 근데 이 개정안을 보면 과학과 관련된 그러니까 연구를 할 때 과학적 연구 방법을 쓴 그 연구 그러니까 어떤 파생된 것도 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연구가 과학적이지 않겠어요.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 그러니까 과학적이다. 예를 들면 일본이 포경을 하는데 이게 상업적 포경이라고 하지만 다 잡아먹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학술적 과학적으로 포장하는 규정을 누가 하느냐? 그 규정을 행정부에 일부 붙여가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해커톤에서 네, 그렇죠. 그 학술 및 연구냐, 학술 연구냐 이 문제로 계속 이견이 있었는데 이 학술 및 연구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게 연구라고 하면 이제 상업적, 산업적 연구의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제 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적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GDPR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GDPR에는 공익적 가치와 정보 주체의 권리를 계속 강조를 해요. 근데 이 개정안에는 정보 주체의 권리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잘나신 그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한 마디 안 하는 게 있죠. 유럽에는 그 권리가 있지만 또가 부과되는 권리가 잊혀질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정보를 자기가 능동적으로 지워 달라고 요구해서 그걸 관찰시킬 권리가 부과돼야지 여기 말하는 GDPR이라는 것이 완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고 흔히 말하는 기업이 쓸 권리, 뭔가를 할 권리는 있는데 내가 그거 사실 안 돼, 난 안 해 라고 해서 그걸 뺄 권리도 있어야지만 이게 완결된 형태인데 그거 얘기는 전혀 안 하죠.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프라이버시 법을 보면 삭제를 요청할 권리, 거부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나라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보법 개정안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그렇죠. 않은 거죠. 이게 매우 위험한 우리가 지옥의 문의 앞에 있다는 것을 이거를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정말 위험한 그러니까 법이에요. 저같이 범죄를 다루는 사람들이고 사실 프로파일러 입장에선 이게 통과돼야 맞아요. 이거 통과되면 모니터 앞에 가면 여러분들 움직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자꾸 저를 손가락 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범죄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알 수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프로파일러가 가장 추구하는 그 미래의 환상적인 세계죠. 근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고 정치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 아니 근데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논의할 그 생각이 없다고 공청회나 뭐 이런 한 번도 없었고 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만들 때 보면 뭐 국회 안에서 시민사회 진영이나 뭐 노동 진영이나 불러서 토론회 같은 거라도 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 해커톤 자체도 뭐 산업계를 지지하는 학계, 또 법조계 이런 쪽 사람들 3대 1로 시민사회에서 싸운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사회적 논의라고 이건 볼 수가 없는 거죠. 해커톤 안에서 한 논의.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13일 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게 개인정보 상업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법률 개정을 하게 되면 이후 권리 침해가 생기더라도 이거는 다시 빼기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의사 표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쟁점 법안이고 심지어는 이게 또 민생 법안이라면서요. 네. 민생 법안으로 하면서 지금 일사천지로 밀고 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각심을 많이 가져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희생해도 된다라는 것 자체가 이 논리 자체가 개발 독재의 논리인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 개발 독재의 논리를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그 말 고 인상적이네요. 업계나 이런 자본 측에서는 이 정보가 이게 뭐 디지털 원유? 예, 그러니까 원... 석유 예. 여기서 빨대 꽂아가지고 무조건 정제해서 각종 상품들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착취 그러니까 하잖아요. 요새는 뭐 정보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네. 정보와 데이터를 진 놈이 뭐 대빵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트럼프가 어떻게 선거운동을 했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러시아 게이트 말하는 거죠? 아니요. 페이스북의 정보,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뽑아갖고 타겟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휴대폰을 딱 볼 때 트럼프의 광고만 떠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부분별로 나가면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도 할 수 있을 정도 기술은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 주체된 통제권을 시민사회에서 개인이 통제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그건 별로 무서운 것 같지 않은데. 왜? 나 무서워.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뭐 좀 있었잖아요. 명박이? 뭐 제대로 미국은 이제 탄핵 절차를 밟지 못한 탄핵 때 정리하시죠. 예, 그런데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우리 정보에 대해서 접근하지 마라.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어떤 사회적 활용에 대한 의미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 필요해서 그게 어떤 사회적인 플러스 요인, 신의 조카를 그러니까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해커톤 안에서 공익적 목적, 과학적 연구, 학술적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 활용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다는 거죠. 우리가 정보의 어떤 활용, 공익적, 사회적 활용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것을 그 이름 하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기업의 어떤 상품화 또는 국가의 빅브라더 사회 또는 범죄적 악용 그 나아가서는 개인의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권리 자기결정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너무 나이브하거나 허술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가 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지금은.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는 편집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모두 조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털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그건 제가 뭐 수사해본 사람으로서 지금 검찰이 조국 개인과 가족을 다 타다 털듯이 털듯이 확 털 수 있어요. 이게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는 유아라 씨 조심하셔야겠는데 왜요? 자 정리하시죠. 자, 아니 그래서 요걸 다뤄봤던 우리 취재를 좀 계속 해왔던 우리 유아라 기자께서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에 대해서 마지막 하실 말씀은 하면서 마무리합시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정보라고 하면 사실 체감이 안 와서 체감이 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많이 되게 찾아봤거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의 위험성을 조금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라는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의료예요. 보건의료 쪽이 가장 타격이 큰데 그게 이제 여성이나 여성 혹은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개인의 질병 정보, 가족력, 뭐 임신, 출산, 유산, 임신 중절, 뭐 정신병까지 모든 게 다 탈탈탈 기업한테 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료 정보는 특히나 개인 정보로 식별이 더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게 추후에 내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뭐 다른 뭐 일을 할 때 분명히 이게 이 개인 정보가 발가벗겨져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수 있다. 그만큼 그러니까 내 삶 전체를 통틀어서 어떤 위험을 줄 만큼 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말 위험하고 반드시 관심을 갖고 막아내야 할 법안이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진영이 혼자 싸우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유아라 기자가 아니라 제가 그리고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이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수고하셨습니다.